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인터뷰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아이돌의 교차 편집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상은 같은 오디오로 이루어졌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 또는 여러 개의 영상이 있어서 각도나 배경이 다릅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멀티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영상을 편집할 때 쉽게 할수 있는 오디오 동결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멀티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노래에 다른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3개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이 될 영상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재생을 하면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고 오디오가 이제 여러 개 물려다 보니까는 좀 복잡합니다. 즉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이 싱크가 맞지 않은 겁니다. 이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영상을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동영상을 사운드에 동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디오 시작되는 부분이 같아지게 되면서 이 오디오 싱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달라지게 되죠. 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보다는 이제 오디오 싱크는 맞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편집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음악이 이제 3개잖아요. 영상이 3개인데 같은 음악이 나오니까는 여기 3번 트랙에 있는 거랑 2번 트랙에 있는 음악을 일단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랙에 있는 중에 메인 트랙에 있는 음악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오디오 음소거를 2번하고 3번 트랙에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음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오디오 싱크가 맞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메인 영상이 먼저 나오게 3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2번 트랙을 좀 맞추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메인 트랙에서 난 여기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메인 트랙에 있는 영상을 이맨 처음이 아니라 조금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컷 편집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이게 메인 트랙 마그넷이 지금 적용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면 이 싱크가 다 무너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편집을 하기 전에 이 멀티캠에서 편집을 하기 전에 이 메인 트랙 마그넷은 끄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메인 트랙 마그넷은 끄는 게 좋다. 그러면 앞에 부분 조금 비어있게 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땡겨주시고. 자, 이때부터 편집할 거예요. 자, 2번, 3번을 앞에 부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영상이 나오게 할 거예요. 2번 트랙에는 영상이 나오게 할 테니까 3번 트랙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차례차례 나오게 됐죠? 자, 이제 3번 트랙 다음에는 1번 트랙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3번 트랙 선택한 다음에 분할. 2번 트랙에서 또 분할. 이런 식으로. 자, 1, 2, 3 나오고, 다시 1번 트랙 나오고, 다시 3번 트랙 나오고, 다음엔 2번 트랙 또 나오고 하고 싶다. 그럼 3번 트랙에서 분할.
다음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트랙 나오면서 2번 트랙 영상 나오고, 3번 트랙 영상 나오고, 다시 1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고, 다시 1번 나오고, 3번 나오고, 2번 트랙에서 마무리. 요런 식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런 순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내가 나오고 싶은 순서를 맞춰서 컷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편집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메인 트랙은 건드리지 않았죠.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즉 오버레이 트랙에 하나의 영상 트랙을 계속 추가하면은 상위에 있는 트랙이 있는 영상이 먼저 보이게 된다. 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재생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짧게 짧은 영상을 뭐 음악이랑 준비를 해가지고 시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냥 짧게 편집을 한 거고, 여기 뭐 교차 편집을 준비하시거나 뭐 멀티캠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메인 트랙에 먼저 놓고 2번 트랙, 3번 트랙 보시면서 쭉 한번 보시면서 음악의 느낌에 맞게 이렇게 계속 컷 편집을 진행하시는 게이뭐 교차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일단 시연을 해주기 위해 3번 트랙까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뭐 4번 트랙, 5번 트랙 뭐 이렇게 쭉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엔 트랙이 종류가 많으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는 그때는 여기 타임라인과 여기 모니터 사이에 여기 화살표 모양이 생기면은 이렇게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다 편집을 진행했으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은 다시 하나의 영상으로 재편이 되니까는 이런 방법도 마지막에 모든 편집이 완료된 다음에 마지막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같은 영상도 이한 대의 카메라만 있으면 굉장히 심심해져요. 그래서 두대 이상의 카메라로 좀 각도를 다르게 촬영하면은 조금 덜 심심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영상이 있고, 인터뷰 영상이 있고, 두 번째 영상은 약간 45도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있죠. 요 각도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인터뷰, 누군가를 타인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영상을 사운드의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은 사운드의 동기화 완료가 되면서 이때는 자동으로 메인 트랙 마그넷이 꺼지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처음에 음악 영상을 할 때는 메인 트랙 있는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됐는데 두 번째 요거 인터뷰 영상 보시면은 이때는 이 사운드를 동기화, 싱크를 맞춰주면서 보니까 이 사이드에 찍은 영상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메인 트랙 마그넷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멀티캡 촬영을 하기 앞서서 그냥 이 메인 트랙 마그넷을 그냥 끄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멀티캡 이런 영상 촬영할 때는 메인 트랙 마그넷을 끄는 게 좋다라는 것만 알고만 계세요. 너무 복잡하죠? 네. 자, 이런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캡컷PC는 모바일 어플로 유명한 캡컷을 이게 지금 사운드가 다 싱크가 맞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또 마찬가지로 메인 트랙에 있는 음성은 놔두고 위에 있는 사이드에 찍은 음성을 음소거 시킵니다. 시작하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당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자, 이때부터 편집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인터뷰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주의할 거는 말의 문단이 끝나거나 나누어지는 부분. 즉, 뭐뭐 합니다. 뭐뭐 하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뭐뭐의, 뭐 이럴 때좀 컷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패커피씨는 모바일 어플로 유명한 캡컷을 캡컷을 해서 제가 컷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패커피씨는 모바일 어플로 유명한 캡컷을 PC에서 활용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역시 두 번째 있는 트랙인 영상을 분할을 해가지고 조금 자르고 어플의 모든 기능을 PC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가능하고 해서 다시 컷을 나눌 거예요. 다양한 효과, 필터, 자막, 음악 등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때 다시 분할해주고 다시 메인 트랙으로 합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는 없거나 돈을 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자동 자막이나 트래킹, 배경 다시 한번 할게요. 자막은 없거나 돈을 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기능인에서 다시 컷을 나눌 거고 자동 자막이나 트래킹, 배경 제거 이런 기능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에서 이제 사이드 영상 끝내고 메인 트랙에서 끝낼 거예요. 테크 PC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 요런 식으로 인터뷰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면. 패커 PC는 모바일 어플로 유명한 캡컷을 PC에서 활용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플의 모든 기능을 PC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효과, 필터, 자막, 음악 등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는 없거나 돈을 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자동 자막이나 트래킹, 배경 제거, 이런 기능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테커 PC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 영상도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캡컷 PC에서 동영상을 사운드의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같은 오디오 영상 여러 개를 편집하는 멀티캡 편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